이 시간에는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고 이 강의를 하라 그래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제가 뭐 오늘 이거 이 강의가 새로운 강의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강의한 중에 다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우울증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유전자가 꺼진 병입니다. 무슨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엔돌핀을 그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는 무슨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꺼진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렇고, 그러므로 우울증이 나려면 생기를 받으면 된다. 그럼 그거는 무슨, 어떻게 받느냐? 뉴 스타트 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모든 질병의 답은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서 이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울증 없냐,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은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해봐야 다 뭐예요? 뉴 스타트 얘기 다 하는 걸 눈치를 탁 채야 돼. 아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시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시겠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리가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시시때때로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빠지면 그것을 극복하고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러면 괜찮아.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전자가 켜지는 사람이고, 유전자가 켜지는 사람이라는 말은 생기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대답은 식은 죽 먹기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때때로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울증에 빠져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며 평안해요? 안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울증에 빠지죠. 결국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분노한다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조건적인 생각의 지배를 하에 내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시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우울증쯤은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면 그 우울증은 없어져요. 에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럴 형편이 뭔가 있겠지. 에이, 속상하면 나만 손해지. 그냥 용서해 주도록 이해하기로 하자. 조금만 어떻게 조건적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동을 조금만 해도 마음이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명, 생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 분노한다 해도 그 분노를 잘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힘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이.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조건적인 사랑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나한테 그런 속상한 소리를 한 그 인간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정상이다. 그런 놈을 향하여 내가 분노하는 것도 뭐예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켜지기가 어렵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는 말, 참으로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 불변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성경은 영원이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변한 것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예,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제일 중요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또 이제 우울해지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에 우울해져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누가 나를 기막히게 한 것도 없고 나한테 나 욕한 것도 없고 내 돈 떼먹은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딱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기쁠 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별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 자체가 내 주위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거, 않는 것을 느낄 때, 예. 네. 그렇죠? 그럴 때가 참으로 뭐를 느끼는 거예요? 공허, 허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나 내가 없는 거나 아무 다를 게 없어진다. 없는 거? 그때 내가 볼 때. 예.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서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뜻이 없으면 유전자는 그냥 꺼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젊을 때는 무슨 내가 돈도 좀 벌어다 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다 은퇴하고 도대체가 내가 돈 벌어오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필요성이 하나도 뭐예요?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들이 이제 중년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이제 그 생리가 끝났을 때 또 생리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는 어느 때예요? 50이니까 이제는 애들도 뭐예요? 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empty nest, empty nest라 그래요. empty는 뭐예요? 비었다, 텅 비었다. nest는 새 둥지예요. 새끼를 낳아서 키우던 둥지가 어떻게 비어버렸다. 애들 다 커서 나갔대. 그러면 갑자기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때까지 애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아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가 뭐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끝났어? 생리까지 끝나버렸어. 그래서 생리가 끝났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여자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다는 그 배경이라는 그 사실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여자로서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없어졌다. 자, 둥지도 비어버렸고, 이제는 둥지 새로 알을 낳으려고 그래도 알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여성들의 마음속에 쫙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위, 그 기존 관념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그것에 꽉 노예가 돼서 붙잡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잘 배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기 와 계셔보면, 뉴 스타트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걔도 와야 되고, 얘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여기 오시도록 탁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생기를 얻어가지고, 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고치 속에 있던, 그렇죠? 번데기가 뭐가 돼? 나비가 탁 되는 모습을 보면, 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이 한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람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참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배워서, 이거를 그냥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뉴 스타트가 필요한 사람을 이 뉴 스타트 센터로 보내려면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 내가 그 진리로부터 받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여러분 주위 사람들, 뉴 스타트를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야, 쟤는 다 주고 가더니 뉴 스타트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쟤는 이제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나을 것 같다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제가 뭐 뉴 스타트 가서 뭐 20일 있다 왔는데, 뭐 가기 전에나 뭐 갔다 온 후에나 뭐예요?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타트의 명예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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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그 뭐 20일 뭐 그렇게 갔다 오든 뭐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뭐 전혀 나을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신의 명예도 실추가 되는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큼 이거를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을 적어도 뉴스타트 센터로 한번 가보고 싶도록 만들 만큼의 힘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을 아시죠? 그래서 자꾸 가봐 가봐 그러지 말고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뭐 그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이 뭐 한 시간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요점을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렇죠? 유전자도 힘을 받으면 꺼진 것도 켜줄 수 있어. 이래서 이것을 자신 있게 탁 얘기를 해주고 아 그래?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힘에 눌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진리의 힘, 그 생명의 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힘보다 세야 돼. 그래서 눌러주면 그 사람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신 분 중에 낫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환자가 아니래도 건강한 친구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때 이야, 그러네.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 이래서 또 나비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그런 뉴스타트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어떻게 그 씨를 뿌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 의미를 느낄 수 없다. 내가 왜 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주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이야, 이때까지는 물이 생명인 줄 알았고, 그렇죠? 이때까지는 공기가 생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생명이 아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라도, 죽은 개구리라도, 그렇죠? 계란을 어떻게 병아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 에너지, 곧 생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유전자에 작용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생명의 존재를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그 주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갈 때 나는 뭐예요? 그렇지, 나는 살아 있어야 돼.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돈보다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요. 그렇죠? 그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진실,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왜? 진리를 알 때 뭐를 받는 거니까? 힘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 속에 힘이 있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줘. 또는 진, 그 다음에 뭐를 베풀 때? 선을 베풀어. 선을 베푼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을 내가 베풀 때,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때. 예. 그 아침에 카톡을 탁 열어보면 그 아침을 아주 힘나게 하는 사진이 쫙 와 있어요. 누가 보내는 거.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그 구름, 하늘, 바다 이 광경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말이지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왜? 그 아름다움을 보면 힘이 나니까 거의 매일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서 찍어서 그 사진만 봐. 여러분, 애지간 해가지고 사진 찍어 놓으면 실제보다는 별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참 멋있다. 예.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생명을 받으면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왜? 무엇을 나누는 거니까? 생명을 나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스노든 박사라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짐의 연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자, 그래서 이제 치매를, 치매에 걸리면 대부분이 다 기억력을 어떻게 상실해요. 기억력을 상실하면 옛날에 뭐 아름다웠던 기억,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과거에 내가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감동받았던 진리가 있고, 그런 게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치매 걸리면 다 어떻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쁠 게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은 그냥 멍청하게 그냥 있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숨 쉬고 뭐 배고프면 또 밥 달라고 그러고 먹고 그러지만은 속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존재해야 될?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면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그거 슬픈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예방하느냐.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도 치매에 걸리면 이거는 굉장한 우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다는 면에서. 그리고 기쁨도 없다. 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적 요인, 치매 요인을 검사를 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 그 수녀님들이 50대 후반부터 이제 치매가 시작되는 분들 있고, 그리고 또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는 아니야. 그렇죠? 수녀 아닌 사람들은 꼴통 남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아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며느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온갖 종류의 돈 빌려줬더니 누가 떼먹었다는 스트레스. 수녀님들의 그런 스트레스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가족 관계도 다 단절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이 치매 걸렸을 때 치매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가 제일 뭐예요? 쉬워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치매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도 어떤 요인으로 치매 어떤 요인이 치매의 근본적 원인이 될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다른 요인이 없어. 뭐 음식이 달라서 그러냐, 기후가 달라서 그러냐, 뭐 이런 요인들 다 해봐도 안 맞아.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아하, 외부적 어떤 요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더 있겠구나? 내면에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면의 환경을 살피기 위하여 그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좀 제공해 달라. 치매 연구를 위해서. 그래서 수녀님들은 뭐 본질적으로 일기를 다 쓰게 돼 있는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기를 쓰는 것을 아마 수녀원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기를 일기장을 제출을 받았어요. 수녀원에서도 치매 근본적인 원인을 캐는 연구라니까 우리가 기꺼이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만 보니까 드디어 여기서 근본적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로서 타임 잡지에 특종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타임 잡지는 여러분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문화, 경제 뭐 이걸 다루는 잡지인데 타임지에서 이 스노든 박사의 연구 결과를 알고 이거를 특종으로 보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나 보통 일반 대중들은 타임 잡지 안 보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타임지 기사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 의미 없이 사는 수녀님들이 치매 더 빨리 걸리더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의미가 문제예요. 내 삶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처음에 미국 가서 이제 그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 수련의 생활하고 그럴 때부터 저는 이게 뭐 아무리 약을 써도 낫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내가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에 뭘 못 느끼겠어요?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그랬는데 뉴스타트를 알고부터는 뭐예요? 와, 내가 의사가 진짜로 뭐예요? 잘 됐구나. 이제 내가 의사가 되고 이제 생명을 알고부터 이 우주에 우주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생명체도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할 때, 와,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 옛날에 뉴스타트를 알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일한다는 거 돈은 벌려서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제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지금 오늘 밤 자고 왔는데 내일부터 또 병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지겨워. 그 지겨운 것도 해. 왜? 맨날 똑같은 약 처방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도저히 매일매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나흘만 일하자. 왜? 돈은 잘 들어오니까.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월, 화, 일하고 수, 일 안 했어. 그 다음에 목, 금. 그래서 목, 금, 금요일 날 이제
일 끝나면 그때부터 살았단 말이야. 자, 이제 왜? 토, 일, 이틀 연달아 노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수요일 노는 것도 없고 토일도 뭐예요? 계속하고 해도 아무 힘도 안 들고 재밌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그 수녀님들 일기장을 다 보니까 아 일찌감치 짐에 걸린 수녀님들일수록 일기장에 일기장이 텅텅 비어 있어. 비어 있고 가끔 가다가 몇 자씩 그 극적거려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주로 의미 없다, 허무하다. 나는 왜 수녀가 됐는지 모르겠다. 수녀가 되면 이렇게 되는 줄을 내가 몰랐다. 예. 네. 아, 옷 벗고 나가버릴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그럼 이게 전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렇죠? 자,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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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고 뜻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 뭐예요? 무희망이야. 전망이야. 이 두 개가 합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팍 꺼져버려.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무의미라는 것의 이유는 뜻이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그 의, 이것이 참 글자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 같아요. 이거는 무슨 입이에요? 세운다는 거죠. 어떤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게요? 네? 말씀왈이에요. 말씀을 공자왈, 그렇죠? 세운다,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말씀, 그 진리.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라는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뜻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세울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나니까 이 뜻을 내 마음 속에 세우면 드디어 뭐가 난다? 에? 맛이 난다. 무슨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이 말이야. 그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울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살맛 안 나는 게 심이야. 살맛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뜻,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이 세워진 뜻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한다는 선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신다. 그게 이 왈이야, 왈. 말씀.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그 안에 할 때, 그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거기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야? 빛이야, 에너지야, 힘이야. 박수.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 자,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힘, 에너지, 빛이라. 아, 그 빛이 없는 곳이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면 이 어둠이란 것은 뭐가 없는 곳이요? 빛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 생명 없는 곳은 뭐가 없는 곳이요? 무조건 사랑이 없는 거요. 내 마음 속에 뭐만 꽉 차 있는 거야? 조건적인 거 꽉 차 있냐? 고년이 오늘 나한테 그 말을 했지. 내가 내일은 꼭 따져 볼 거야. 찾아가서 나쁜 년. 내 속에는 뭐만 있는 거요? 어둠만 있는 거. 어둠 있다는 것은 사망, 죽음이고. 내 유전자를 그 죽음이 계속 끄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야, 이 빛이다.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켜고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보자.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자,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나의 빛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맞아! 라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필요하대. 믿음은 결국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예, 성령이 준다. 성령. 그래서 그 힘을 받으면 유전자들이 켜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존재를, 야, 과연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탁 빠져 있다가도, 성경 말씀을 탁 오늘 때, 아, 이 깨달음이 탁 와서, 그렇구나. 하면, 갑자기 뭐요? 어둡던 내 마음, 어둡던 내 마음, 어둡던 내, 그 노래 참 멋진 노래예요. 가사도.
일단 누가 한번 해보세요. 어둡던 내 마음 멀리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 불러봐요. 자, 뭐 때문에 어디부터 내 마음이 사라져? 가사 있잖아요, 처음부터. 응? 아름다운 뭐? 아름다운 노래.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정든 그 노래가. 메아리 보면 어둡던 나도 모르게 노래 불러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노래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도 그 아름다운 노래, 그 아름다움과 그 노래 속에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나요? 시인들이 쓴다니까. 그 시인들은 다 아름다움만 보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들은 뭐만 보자? 아름다움만 보자. 예. 예. 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고 그 아름다움을 나눠주는 주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자. 앞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이제 이런 거 고만하고 저게 마음 찔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마누라한테 부드러운 말. 뭐 당신 나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그러고 집에 가서 집에 가기 전에는 그런 문자를 보내줘요. 마누라한테. 마누라 그거 문자 딱 보면 눈물이 핑 돌 거예요. 그때 마누라 유전자가 팍 켜진다. 사랑이란 건 별거 아닌데도 천만 원짜리, 오천만 원짜리 야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위저 선생님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여기 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식사 문제는 해결된 점 아직도 허리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벌써 뭐가 밝아진 거예요. 예,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빛을 받게 돼 있어. 받으면 내가 꺼진 유전자를 내 힘으로 켤 수는 없지만은 조금 반사적으로 그렇죠? 성령이 정신님이 내 유전자를 켜주시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도 이 여기 보신 대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수녀님들은 은퇴하고 70, 80 된 수녀님들이야. 이분들은 기억력이 어떻게? 기억력이 생생해요. 기억력이 생생해요. 왜? 이분들의 일기장을 보면, 일기장에 쓴 얘기가 참 많아. 그래서 오늘은 어느 병원에 그 누구누구 환자를
위로해 주러 갔다. 그래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수녀원에서 구운 빵을 가지고 가서 맛 좀 보라.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눈물겹게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일기를 썼는데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 환자가 훨씬 좋아졌다. 정말로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허무감을 느끼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뭐요? 남이 뭐 어떻게 좋아지고 잘 되고 뭐 더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 무슨 생각밖에 없어? 내가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정상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게 정상인 줄로 착각해? 그 이유는, 그 근본적 원인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기심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기심이고 욕심이지. 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겠다. 그러면 누구 중심적이야? 본인 자기 중심적 생각이죠. 그게 바로 이기심이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작용은 결국은 뭐예요? 이기심이 정상인 걸로 되는 거고, 욕심도 정상이고, 경쟁하는 것도 정상이고,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면 뭐요? 자랑스럽고 교만해지고 패배한 사람을 깔보고, 그런 패배한 사람은 패배했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이런 게 다 정상이야. 그게 뭐가 정상이야? 유전자 꺼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사망이 정상이야. 이 사망의 세계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다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기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우울한 마음, 즉 나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무의미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뭐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의미해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는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휴가도 뭐야, 몇 배로 더 가고. 나는 뭐야? 이런 거를 보고, 나는 더럽게 팔자도 없게 싸납게 태어났구나.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자기를 뭐요? 비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이거는 너무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회야 어떻게 굴러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래도 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지 못한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발견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부모가 없어도 나는 이 생명을 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남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뭐예요? 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겠다라는 그 뜻이 내 마음에 뜻이 내 마음에 세워졌을 때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주위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은 뭐요? 오래 살아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필요해? 예. 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가 생겼고 의미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뭐를 가지게 됐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됐을 때, 이 희망 중에 제일 큰 희망이 뭘까? 내가 나비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진짜 나비는 어떻게 되는 게 나비게? 여러분이 죽고,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꾸질꾸질한 다 찌부러진 상처투성이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새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내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희망보다 큰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가 뭐예요?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줬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뭐요?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뭐요? 그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번에 뭐
내가 이 병이 안 낫는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뭐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 희망,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안고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그 자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나는 겁나지 않다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